안녕하세요. 섬세한 병의원 개원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원 채용 시에 알아야 할 사항 중에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보험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입 대상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서는 이제 나이 제한이 좀 있다고 보실 수 있으시고요. 가입 제외 대상은 1월 소정 근로시간이 8일 또는 60시간 미만인 자를 가입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 및 사용자가 가입 대상이 되고, 대신에 1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이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장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이 되는데, 65세 이상인 자거나 혹은 그 1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 제외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셔야 하게 됩니다. 그러면 4대 보험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4대 보험 요율 및 누가 이를 부담하는지 부담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요율이 9%이고 월 보수 월액, 즉 이제 쉽게 생각하면 과세 금액에 과세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용자가 4.5%, 근로자가 4.5% 반반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2018년 기준 6.24%로서 이제 사용자, 근로자 3.12% 각각 반반 부담을 하시게 되고, 장기 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7.38%를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고용보험은 보수월액의 1.55%를 부담을 하시게 되고,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조금 더 많습니다. 0.9%, 근로자가 0.65%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에 따라 요율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보건업의 경우 0.85%를 부담하시게 되고, 사용자가 100%, 0.85%를 다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사용자 부담 4대 보험료도 일단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경비로서 경비 처리가 가능하신데,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과 공과 계정 과목으로 보통 처리를 하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나 혹은 건강보험료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경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은 보험료 계정에다가 경비 처리를 하고, 산재보험 또한 보험료 계정에 경비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계정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전기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고, 또 이제 해당 사무실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해당 방법을 참고해서 어떻게 경비 처리 계정 과목을 정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원장님들께서는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있다고 토로를 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일자리 안정 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 보험으로서 조금 커버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90만 원 미만으로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 주실 수가 있으시고, 또한 그 10인 미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해서 일정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뭐 이제 원장님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권유를 해서 4대 보험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섬세한 병의원 개원 가이드 김수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